네, 지금 이제 풀어볼 거 5페이지고요. 25회 2교시 지금 풀 거예요. 근데 보시면 지금 노조 운영비 지급 중단 이렇게 나왔어요. 운영비 원조, 지급 중단인데. 운영비 원조, 원조죠, 원조. 이거는 분호잖아요, 분호. 규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재밌는 게 2017년에, 16년에 나왔는데, 2017년에도 이 분호가 나와요, 또. 그리고 지금은 2020년, 2021년 우리 시험 치잖아요. 분호 헌법 불합치, 운영비 원조가 헌법 불합치 그거 결정 나가지고 개정됐잖아요. 81조 1항 이제 4호 2항 2항이지. 여기가 부당노동행위 유형을 규정했으면 81조 2항에서 운영비 원조 그 위험성 판단하는 거, 자주성 저해할 위험성 판단에 있어서 구체적인 각호 단서가 있어요. 어떻게 이런 거 봐가지고 저해할 위험성 있는지 본다. 자주성을 저해할 위험성 있는지 본다. 이렇게 됐죠. 출제 가능성 있다는 얘기죠. 분호 너무 중요해. 너무 연달아서 이렇게 계속 나왔어요. 안에 쓰는 내용도 사실은 비슷해요. 비슷해요. 그리고 노조 운영비 지급 중단이죠. 그럼 지급하는 거는 분호다라고 하면 중단은 그럼 분호가 아닌 거죠. 분호인 행위를 중단한 거니까 사실 결론은 그게 맞아요. 이 운영비 지급이 분호라는 것을 말을 해야 되는데, 요때 사실 2016년 요 당시에 유명한 판례 있죠. 원래는 우리 전통적으로 실질설 판례였어요. 실질설. 근데 형식설. 형식설로 돌아선 게 2016년이에요. 실질설, 형식설이 뭔가요? 노조의 자주성을 저해할 위험. 자주성 저해 위험. 저의 위험이 실질적으로 있냐? 아니다. 그거 안 따진다. 행위 자체만으로, 행위 자체. 그거 행위하면, 법률상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하면 분호 의사 있다는 걸로 볼 거다. 아니다. 진정한 분호 의사는 행위했다는 걸로 보는 게 아니라, 진짜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지를 봐야 한다. 이런 거예요, 실질설이. 자, 그래서 한번 사례 봅시다. 5페이지고 박스에 양가로 1번 보면 A사의 노조 운영비 지급 중단이 정당하냐? 자, 앞에 맨 첫째 줄로 갈 거예요. A사는 근로자 250명을 고용해서 사무용 가구 제조 판매업 명의회사고, A사 기업노조 B 설립돼 있고 조합원 수는 50명. 자, A사 B노조 체결한 단협에는 회사는 여기가 중요하죠. 조합 활동을 위한 사무실 운영비를 제공한다. 그리고 이 규정 따라 A사는 사무실 제공했고 운영비로 매월 50만 원. 자, 사무실 제공 밑줄 운영비로 매월 50만 원. 매월 50만 원. 매월. 여러분들이 판례를 열심히 공부했으면은 요거에 해당되는 판례가 있다는 거를 눈치를 챌 거예요. 그리고 A사는 단협에 따라 지급받던 노조 운영비 지급을 갑자기 일방적으로 중단. 분호인지 판단을 해야 되고, 그러면 중단을 했으면 일방적 중단. 여러분, 이 운영비 자체 지급하는 행위가 분호면은요, 중단은 분호가 아니죠. 근데 이게 분호가 아니면요, 중단은 분호일 가능성이 있어요. 요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2016년 형식설에 따라서 이제 판단을 해야 돼요. 판례에 따라서. 사실은 논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실질설로 검토해도 상관은 없죠. 없죠. 하지만 대법원 가면 깨지겠죠. 실질설로 판단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판례로 하는 게 편하단 얘기예요. 편하다. 판례로 설시했다고 해서 틀릴 일도 없고, 논하라라고 써져 있는데 25점짜리면 얼마나 이게 마음 촉박해요. 판례를 검토하는 게 빠르다. 편하다. 자, 이 문장 딱 보시면 또 다시 또한 하면서 이 밑에 있는 사정은 이제 이 양가로 2번 문제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6페이지 보시면 물음 1의 해결. 그래서 각주 1번 보시면요. 2016년 1월 28일 요 판결을 토대로 낸 거다. 요 판결이 뭐냐면 자, 이게
형식설, 형식설. 2016년 1월 28일, 요거. 요거다. 자, A사 노조 운영비 지급 중단이 정당하냐. 요거는 부당노동행위제도 일반을 먼저 검토를 하고, 그리고 같이 부도제도와 관계해서 판단돼야 된다. 따라서 노조법 81조 4호 규정 취지 보고, 최근 판례가 노조의 자주성을 현저히 저해할 위험을 가릴 필요 없이, 노조의 자주성을 현저히 가릴 필요 없이, 위험성을 가릴 필요 없이, 그 자체로 분노를 구성한다. 종전 판례와 태도 반려함으로 이에 대해 검토해서 사안을 해결해 본다. 형식설이냐, 실질설이냐, 뭐 취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진다. 자, 그래서 일반 논을 일단 적시하고요. 운영비 원조는 어디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어요? 지배기입 분노죠. 그래서 지배기입 분노로서의 운영비 원조, 지배기입 금지 설시하고, 성립요건 간단히 설시하고, 그래서 주관적 그 지배기입 의사가 필요하다. 여러분, 지배기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립요건 뭐예요? 의사예요. 분노 의사. 지배개입 분호 의사. 지배개입 분호 의사. 요거를 머릿속에 넣고 있어요. 그런데 이 판례를 이해를 잘 못하게 되면 되게 어려운데, 이해가 안 될 수 있어. 행위 자체로 성립한다. 분호 의사 안 본다는 얘기야?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 24조 2항에서는 전임자급여 금지돼 있죠. 법에 금지돼 있어. 법률상. 그리고 81조에 법률상 분노라고 명시가 돼 있어. 운영비를 원조하는 건. 근데 그 행위자가 법에 그게 금지되어 있다라는 거를 모를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분노 의사가 인정될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형식설은. 분노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두 학설 다 분노 의사 요구하는 거 맞고요. 요구하는 거 맞고요. 다만 법에 금지되어 있는데 그 행위를 해. 아, 분호 의사가 있는 거 이렇게 본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건 문제가 있죠. 주객이 전도됐잖아. 왜냐면 실질적으로 자주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지를 판단하지 않고요. 법규정 위반이야. 입법자의 의사를 존중한다라고 치지만 법규정 위반이 곧 자주성 저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무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시험 칠 당시에는 나오지 않았던 2018년도 말인가? 그때 나왔던 헌법 불합치 결정 운영비 원조에 대해서 실질설로 돌아왔고 지금은요. 그냥 가타부터 다 잊어버려도 되고 지금은요. 실질설이 입법화돼 있어요. 지금은 실질설이에요. 헌법 불합치 결정 있었어가지고 운영비 원조 지배개입에 대해서 지금은 실질설이 입법화됐다라는 거 그냥 머리에 넣으시고 자, 요 2016년 당시 이 문제가 나왔을 당시에는 요걸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형식설로. 그래서 분호 의사는 요구가 되고요. 행위 자체로 분호 의사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보는 거. 그런데 여기 이제 위험의 정도가 달라. 이렇게 보는 건데, 요건 좀 어려워요. 사실 뭐 구체적 위험인지, 뭐 추상적 위험인지 이렇게 보는 건데, 요거는 이따가 다시 설명할 거고요. 자, 순서대로 일단 답안지를 볼게요. 자, 지배기입 성립요건 받고 운영비 원조에서의 지배기입 의사의 판단, 의사의 판단 어떻게 판단할까? 뭐 81조 4호에서 금지를 하고 있는데 운영비 원조를 그리고 단서에서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설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운영비 원조를 금지하는 입법 목적은 노조가 사용자한테 경제적으로 의존하거나 어용되는 것 취지 자주성 확보하려는 것이다. 취지 적고 그리고 따라서 문제가 되는 건 자주성을 저해할 위험성을 인식하는 정도 이 분호 의사예요. 자주성을 저해할 자주성 저해 위험성, 인식 정도. 인식 정도로서, 최근 판례는 이 인식의 정도가, 최근 판례 형식설이죠. 행위 자체만으로 위험성 인식 정도 요구한다. 뭐냐? 사실은 이건 추상적 위험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있다가. 자, 일단은 그러면 우리는 CF. 과거, 그럼 실질설은? 구체적 위험이라는 거. 구체적 위험 뭐야? 현실적으로 진짜 노동자의 자주성을 현저하게 상실할 위험이 있는지를 본다. 행위만으로 보는 거 아니고. 그쵸?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이 실현되었는지, 그런 위험이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근데 지금은요?
행위만 있으면 돼. 행위만 있으면 돼. 행위만 있으면 추상적으로 위험해. 근데 여러분, 이 추상적 위험이라는 거는요, 사실은 형법에서는 위험범, 위험범이라는 것과 구별되는 결과범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는 위험이 있으면 분노다라고 해서 처벌이 되잖아요. 요건 뭐냐면은요, 추상적이라는 거는요, 고의 어떤 그 인식, 이 위험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이 사실은 범죄 구성 요건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들은요, 이런 고의 인식, 이런 것들이 범죄 구성 요건이 되는 것들을 말해요. 따라서 행위 자체를 했지만 요거는 구성 요건이기 때문에 없으면 분노가 성립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요, 고의 인식 구성 요건이 아니야. 구성 요건이 아니야. 고의 인식 필요 없어. 그런데 사실은 행위 자체만으로 사실은 분악노동 행위 위험성 인정돼요. 범죄 구성 요건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다는 거지.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는요. 위험은요. 인식이 있다라는 걸 의미해요. 인식이 있다는, 일단은 있다라는 걸 의미해요. 근데 구성 요건이냐 아니냐. 그러면 구성 요건이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정밀하게 구체적으로 발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추상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법에서 금지하고 있어. 근데 애따 모르겠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분노에 해당될 가능성은 있을 건데. 근데 저해 되는지 뭔지는 모르겠고. 그러면 분노 의사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걸로도 보여지잖아요. 실질서는 근데 그걸로 분노 의사를 보지 않고 분노 의사가 되게 현실적 진짜로 자율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때 이때 범죄 구성 요건으로 요구되면서 분노 의사 그런 분노 의사를 요구한다는 거고 추상적 위험은 행위만 하면 그냥 그런 위험을 막 약간 이런 거죠. 아 뭐 자율성 위험 그런 거 관심 없는데 근데 행위를 했어. 그것 자체로 분노 의사가 인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이해가 안 되면 넘어갑시다. 자, 다시 한번 요거를 그럼 설명을 하면요. 이렇게 되죠. 형식설, 실질설, 자, 공통점. 분노 의사가 필요해요. 지배 개입이니까 당연히 필요하다. 위험이 있으면 된다. 실질설도 위험이 있으면 된다. 차이. 행위만 있으면 위험이 있다고 본다. 행위만 있다고 해서 위험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현실화돼야 된다. 그 위험이. 그럼 위험이 있다고 보겠다. 이게 차이인 거예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분노 의사는 필요하고 둘 다 위험은 필요하고 차이는 행위만 하면 위험이 있다고 봐버린다. 행위만 있다고 해서 위험이 있다고 보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아주 그런 위험성이 있어야 된다. 됐죠? 자,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운영비원조 지배계획 의사 의미 문제점 됐고 6페이지 그 양가로 이번 보면 판례 태도 97년 개정법 이전 실질사 판례 문구를 한번 봅시다. 밑줄 친 거 위주로 보면 자, 분노 성립 여부는 실질설이에요, 실질설. 지금 요거 아래 거. 아래 걸 보면 형식적으로 볼 게 아니라 그 급여 지급으로 인해 조합의 자주성을 잃을 위험성이 현저하게 없는 한 분노가 성립되지 않는다. 현저하게. 구체적 위험을 요구한다라는 문구예요, 이 말은. 구체적 위험을 요구한다. 자주성을 진짜로 잃을 위험성이 있는지 실질적으로 보겠다. 이거고요. 특히 그 급여 지급이 행위를 했더라도 그게 이거예요. 껍데기가 있지만 안까지 채워져야 되는 거고요. 얘는 껍데기만 있어도 위험이 인정되는 걸 말해요. 자, 그래서 특히 조합의 적극적 요구, 투쟁, 결의로 결과를 얻어진 거면 이거는 자주성 저해할 위험이 없다. 분노가 아니다. 실질 껍데기는 있지만 행위는 했는데 안을 보니까 분노 의사 아니야. 분노 의사는 필요한데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필요해야 돼. 2016년 형식설은 보면 자, 밑줄 보면 뭐 경비의 주된 부분 원조 받는 경우 법정은 여러 가지 장치를 해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로 이걸 보면은 하면 안 되는 행위라는 걸 모두 다 알고 있다라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를 했다라는 거는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거는 그냥 추상적인 거. 그냥
구체적인 건 아니야. 껍데기만 있어도 분호 의사를 추정할 수 있어.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노조 전임자 급여 지원 행위는 노조의 자주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지 가릴 필요 없이 그 말로 헷갈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노조의 자주성을 저해할 위험성이 있는지 이건 뭐냐면 진짜로 구체적으로 그 위험성이 현실화돼가지고 있는지 껍데기로 그 행위를 했어. 근데 그 안에 있잖아. 그게 채워져 있는지는 가리지 않겠어. 근데 얘는 껍데기가 있지만 그 안이 채워졌는지도 내가 보겠어. 이거고. 이거는 가리지 않겠어. 그 위험성이 구체적으로 현실화되는지 안 볼 거야. 그냥 이거예요. 가릴 필요 없이 그래서 그 자체로 분호를 구성한다. 행위하는 것 자체로 구성해버린다. 법에서 금지하는 거 알면서 했으니까. 자, 그래서 노조 전임자 급여 지원 행위와 대등하게 규정되어 있는 운영비 원조 행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자, 7페이지 밑줄을 보시면 예외적 허용하는 입법 목적 비추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와 동일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 행위는 그러니까 단서에서요. 단서 81조 4호 단서에서 허용하는 범위가 있죠. 그걸 벗어나서 이거는 사례의 포섭으로 바로 연결되는 판례예요. 주기적 고정적으로 이루어지는 운영비 원조 행위는 노조 전임자 급여 지원 행위와 마찬가지로 노조의 자주성을 잃게 할 위험성이 있는 것이다. 노조의 자주성을 잃게 할 위험성이 있는 것이다.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표를 구분을 해놓은 거는요. 어떤 강사는 그냥 행위에만 집중해서 행위가 있으면 성립한다 그래. 근데요. 형식설, 실질설에는 공통적으로 위험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이걸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못하면요. 계속 여기에 맞춰져가지고 이상하겠어요. 되게. 적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위험성이. 노조의 자주성을 잃게 할 위험성이 있다. 라는 거예요. 행위로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자, 비록 그 운영비 원조가 노조의 적극적 요구 투쟁으로 얻어진 결과라도 그걸로 달려볼 거 아니다. 행위 있으면 위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밑에 있는 밑줄. 매월 상당한 금액의 돈을 지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 이게 실제로 이 사례였어요. 지금 사안포섭 들어간 게 아니라 실제로 매월 상당한 금액을 받았던 사례였고요. 그래서 노조 자주성을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없다고 보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이제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한다. 행위가 있었으니까 지금 형식설로 판단한 거죠. 그리고 또한 판례는 이것도 실제 그 판례에 있었던 문구고 합의된 규정으로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었다. 현재까지 시행했었죠. 그러니까 합의라는 것으로 이게 조각될지 분호 행위가 이게 없어지는 건지 분호가 해당이 안 될지 아니다. 합의에서 둘이 그렇게 시행을 해왔어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분호에 그 행위를 금지된 행위를 했기 때문에 분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설은 딱 엄격하게 행위가 있으면 무조건 분호라고 보는 거예요. 자, 사안의 적용 밑줄 보시면 81조 4호 단서에서 정한 행위를 벗어나서 주기적 고정적 운영비 원조 노조의 자주성을 이렇게 위험성이 있다. 자, 본문에서 금지하는 분호다. 운영비 원조가 노조의 적여투 요구투쟁 얻어진 결과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분호다. 그리고 문제 조항이 단체협약 체결 당시 그 지급 요구에서 합의된 규정으로서 일방적으로 중단된 그 날짜까지 계속 시행돼 왔더라도 결과는 마찬가지다. 이렇게 끝까지 그래서 결론 그렇게 해서 요약해서 쓰면 됩니다. 결론. 그런데 7페이지 그 결론 요약 부분 제가 좀 틀리게 적었죠. 물으면 이렇게 적었잖아요. 지급 중단이 분호냐 정당하냐 이렇게 물었죠. 근데 저는 지금 운영비를 원조한 게 분호다 라고 했어요. 따라서 이게 분호면요. 지급을 중단하는 것은 정당하죠. 그죠? 그래서 지급 중단은 정당하다 라고 맺어야 한다는 거. 자, 물음 2의 해결. 앞페이지로 넘어와가지고요. 물음 2 한번 볼 거예요. 5페이지 넘어오시고. 자, A사의 정리해고가 분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누가 입증해야 하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가? 자, 여러분 이거 제가 생각했을 때 거의 못 썼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2016년도 당시 이거 잘 못 썼다. 실제로 이 사건은요. 어떤 판례를 모티브로 한 거 맞고 분호만 판단했어요. 근데 이게 그냥 낸 게 아니라 고민을 많이 하시고 생각해서 내신 것 같아요. 제 나름대로 답안이 저는 좀 굉장히 논리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보면 정리해고, 분호. 제가 눈을 제 수업에서 많이 얘기했었죠. 23조 1항의 정당한 이유. 해고의 정당한 이유죠. 24조에 있는 정당한 이유도 요구되죠. 정당한 이유. 누구한테 유리한 사실? 사용자한테 유리한 사실이라서 입증 책임 있다고 그랬어요. 증명 책임. 증명해야 된다. 분호는요. 81조 각 분호는 누구한테 유리한 사실? 불이익 지급당했어요. 정당한 조합활동을 했는데 불이익 지급당했어요. 이걸 누가요? 불이익 지급. 정당한 조합활동.
누가 증명해요? 근로자 측이 증명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 묻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그런데 사안이 부모다 라고 했어. 부모로 걸고 들어가는 순간 입증 책임 누구한테 전가돼요? 전가가 아니라 근로자죠. 근데 만약에 부당해고랑 같이 걸었어. 그러면 이것도 책임을 져야 돼요. 사용자는 자료를 제출했겠죠. 그럼 그거 토대로 해서 분노 입증할 수 있잖아요. 추가 자료 요청하고. 근데 생뚱맞게 이거 없이 분노만 했다. 전부 다 자기가 입증해야 돼, 근로자가. 그런 행간을 제가 적어놓은 거예요, 사실은. 자, 그래서 문제 읽어볼게요. 그 또한 있죠.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처럼 보이는데 지금 또한부터. 또한 A사는 경영학과를 이유로 정리해고를 단행하기로 했고 A사 노사협의 거쳐 정리해고 규모 50에서 30명 축소. 자, 이게 가만히 읽어보면 또 희망퇴직자 모집했고 누구를 상대로? 전 근로자 대상으로 희망퇴직자 모집했고 17명이 희망퇴직 신청했다. 그리고 인사고과기로 보니까 해고 회피 노력하는 거 이걸 막 적어놨어요. 해고 회피 노력. 그렇죠? 왜 적었을까? 여러분 이거 순수하게 불이익, 부당노동행위 이 문제로 풀고 입증 챙긴 근로자한테 있다. 그런데 판례의 결론은 그거였어요. 결과적으로 인사고과 자료를 근로자가 제출하지 못했으니 패소 책임 있다. 졌다. 분노라고 단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진 거예요. 그냥 이거, 이게 지금 설문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요거를 이렇게 포섭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부당해고로, 왜 문제가 이렇게 돼 있죠? 어떤 방법으로 입증해야 되냐 이렇게 나왔어요 문제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적었죠.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같이 구제 신청을 하면서 같이 다투면 제출된 자료를 통해 입증할 수 있다. 근데 판례가 통유급 격차 뭐 그런 거 있었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있었는지 그거는 회사가 제출한 인사고과 자료로서로만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적었다. 그래서 희망퇴직자 모집하고 뭐 이런 거 해고 회피 노력 부당해고 다툴 때 요거를 입증해야 된다라는 거 사용자가. 그리고 A사 인사고과 기준 최종적 13명이 정리해고 대상자가 됐다. 자 앞에 있는 희망퇴직자 17명은요 전 근로자 중 무작위로 아무나 들어온 거죠. 자기가 원해서. 근데 그 17명 중에서 13명이 정리해고 대상자로 확정이 됐어요. 아니지. 자 50명에서 30명으로 축소가 됐다고 그랬죠. 그 중에 17명은 전 근로자 상대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희망퇴직한 거고 나머지 13명. 이 사람을 이제 회사가 선정했는데 자기네들 기준에 의해서 조합원들만 구성을 하게 돼버린 거예요. 요거를 문제 삼은 거죠. 노조가. 그래서 노조 모두 B노조 소속 조합원이고 노조활동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이었다. 불리하게 인사고과했다. 이게 분노다라고 주장한 거. 근데 질문이 참 묘하게 이렇게 된 거죠. 누가 입증해야 되고 정리해고가 분노라는 걸 누가 입증해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가. 이거 그 당시 해석할 때 되게 애매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저는 저 나름대로 지금 썼고요. 자, 7페이지 보시면 논점의 정리. A사의 정리해고가 A회사가 조합원들에 대해 불리하게 인사고과한 결과로서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서 정리해고가 불리한 건지 정리해고의 정당한 이유에 대한 증명 책임과 부당노동행위 증명 책임은 그 부담자를 달리하는 바 사용자의 행위가 분노에 해당하는지를 누가 증명할 책임이 있는지 또 그 증명 책임 부담자는 인사고과 등에 관한 자료를 증명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문제된다. 그래서 앞에서 조금 판을 깔았어요. 증명 책임 부담에 관한 어떤 그 이론을 적겠다. 바로 그걸 넘어가요. 정리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 책임 법률요건 분류설이라고 있는데 우리 노동법에서 사실 배우지는 않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판례를 배우는 건 다 소송이에요. 민사소송. 그렇죠? 기본적인 건 알고 있어야 돼.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여러분들이 대리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증명 책임. 이거 내가 증명해야 되니까 이거 소명자료 내가 해야지. 그것도 모르는 노무사는 있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자 보시면 소송상 주장 및 증명 책임에 관한 일반적 통설로서 이 기회에 딱 보시면 되고 법률요건 분류설에 따르면 어떤 법률 규정의 요건 사실이 진위불명이다. 진위불명 뭐냐? 진실을 알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진위불명인 경우 각 당사자는 자기에게 유리한 법규의 요건 사실. 법규의 요건 사실 뭐냐? 법 조문에 있어서의 정당한 이유. 이거는 사용자한테 유리한 사실이니까 사용자가 증명. 이런 거죠. 그리고 내가 이거 불리한 취급을 받았다. 그 차별이 있다는 거 근로자가 취급하고. 그냥 요건을 보면 아 이건 누구한테 유리하네. 이건 누구한테 불리하네. 이걸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건 사실이므로 정리해고가 정당하다. 이거 막 넘어가네. 그죠? 셋째 줄, 진위불명인 경우 각 당사자는 자기에게 유리한 법률요건, 법규의 요건 사실에 대해 입증 책임을 부담한다는 보는 견해로 통솔 판례다. 자, 따라서 근로기준법 24조 각항, 왜냐? 이 정리해고잖아요. 그렇죠? 이 사건은 정리해고 24조의 각항에 규정한 법률요건이 사용자에게 유리한 요건 사실이므로 정리해고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증명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지만, 노조법 제81조의 각 분호 성립에 있어 분호 존부에 대한 증명 책임 근로자 측이 부담하게 된다. 그리고 바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요. 정리해고가 불이익 취급 분호인지에 대한 증명 책임. 자, 불치 분호 의유 성립하고 간단히 적시를 해주고, 왜? 이런 것들을 증명해야 되니까, 근로자가. 자, 분호 증명 책임. 이게 판례 판시 내용이에요. 판례는 밑줄 보면, 노조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한테 해고 불이익 주는 차별적 취급 행위를 한 경우라야 그 사실 주장 증명 책임 분호임을 주장하는 측에 있다. 근로자 측에 있다. 따라서 양가로 3번, 인사고과를 통한 불이익 취급, 같은 판례 안에 있어요. 이거 통유격 격차 고판례인데, 인사고과를 통한 불이익 취급 여부 판단 기준을 증명하는 방법, 특히나 이 사안은 불이익 취급 중에 인사고과였다. 인사평가 자료가 회사한테 있다. 이게 포인트였어요. 자, 인사고과는 기본적으로 사용자 고유 권한이다. 그리고 근로자를 평가하는 것이다. 문제점에서 설시하죠, 이렇게. 따라서 네 번째 줄, 비조한보다 불리하게 인사고과를 하고, 밑에 줄 보면 해고되기에 이르렀다고 하여, 끝에 부분. 그래서 끝에 그 같은 줄 끝에 보면 부당노동 행위라고 주장하는 경우, 불리하게 인사고과에서 해고에 이르렀다. 그래서 이건 분호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 그 분호 해당 여부 판단 기준은 어떻게 증명해야 되는가? 왜냐면은 증명 방법 물어봤잖아요. 어떤 자료를 증명을 해야 되는지 그 대상을 설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 항이. 판례 태도 이렇게 가면 증명하는 방법 중에서, 자, 볼드체를 보면 동그라미 1번이 볼드체, 두 집단 사이 통계적 유의미한 격차, 뭐 조합원 집단하고 비조합원 집단이요. 일단은 둘이 능력이 동일해. 균질한 능력을 가졌어. 동질의 균등한 근로자 집단임에도 두 집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있다. 여러분, 근로자들이 이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어떻게 이걸 산출해요? 동그라미 2번. 인사고과에서 그러한 격차가 조합원임을 이유로 해서 비조합원에 비해 불이익 취급하려는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사에 기인하는 것, 이것도 증명하래요. 그리고 즉 객관적 사정이 있는지 분호 의사 추당할 수 있는. 동그라미 3번. 그런 차별이 없었으면 해고 대상자 기준에 되지 않았을 것. 정말 어렵죠, 이걸 증명하는 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증명해야만 하는데, 이런 것들을 증명하는 자료들이 제출되지 않아 진 거라고 했죠, 근로자가. 자, 사안의 적용 보면 갑 등은 세 번째 줄 분호에 해당함을 증명해야 된다. 그리고 그 밑에 줄 정당한 정리해고라는 사실은 A사가 증명해야 할 요증 사실이어서, 요증은 그냥 증명을 요하는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요증 사실이어서 정당한 정리해고라는 사실을 A사가 주장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들을 토대로 갑 등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아니 제가 무슨 말이에요 지금, 뭐라고 한 거예요? 불이익 취급 부당노동 행위임을 증명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갑 등은 부해 분호 구제 신청을 해야 하고, 그러한 정리해고가 노사 협의를 거치면서 정리해고 규모를 당초 50에서 30명으로 축소했다는 점. 그리고 동그라미 A사는 정리해고 실시에 정근로자 희망퇴직자 모집해서 17명 희망퇴직 신청했으니 해고 회피 노력에 대한 증명을 하는 경우 합리적 공정 대상자 선정 기준 증명 책임 있다. 증명 책임 있다. 따라서 30명 중 희망퇴직자 17명을 제외한 13명이 어떤 기준으로 선정된 것인지 인사고과 자료를 제출케 할수 있을 것이다. 자, 만일 해고 대상자 기준의 공정성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갑 등은 이를 통해서 A사가 인사고과 기준으로 최종적으로 정리해고 대상자로 확정한 13명이 모두 B노조 소속 조합원이고 노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이라는 사실만 증명하면 된다. 이거예요. 상대방이 그렇게 제출을 하면. 자, 그러나 자, 두 번째 줄 인사고과 자료인 뭐 개인별 종합평가표, 개인별 최종 합계, 이거는 판례 문구예요. 문구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종합평가표, 최종 합계표, 평정 결과 기재된 모든 문서 제출되지 않는다면, 밑에 줄 불리하게 차별적 평정,
인사국과 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게 되고 갑 등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게 돼서 갑 등 조합원 A사 정리해고가 분호에 해당하는 걸 증명하기 어렵게 될 수 있다. 패소 책임질 수밖에 없죠. 결론. 자, 근측이 부담하는 절차. 부담하게 되므로 절차에 있어서 그 상대방인 A사가 인사고과 등에 관한 재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갑 등은 이를 증명할 방법이 없게 된다. 이렇게 답안을 설시할 수밖에 없는 게, 자, 증명하는 방법에 대해 설시하라 라고 했는데, 설마 통유격 격차. 판례는 이렇게 썼어요. 요거를 증명하는 방법을 요걸 썼어. 이걸 어떻게 증명하는지를 써야 한다. 그럼 이렇게 쓸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자, 상당히 좋은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 정도면, 아, 진짜 실무가를 뽑는, 시험으로, 그게 취지라고 하더니, 진짜 실무적으로 물어본 거예요, 사실은. 진짜 실무적으로 물어본 거. 자, 이렇게 하고, 자, 2문. 자, 앞에 박스로 다시 돌아가서 문제를 볼 거예요. 자, 이거 5페이지에 있고, 이 단일 사업종으로 이루어진 C사. C사. 자, 근데, 자, 뒷장에 보시면, 아니다. 앞으로 돌아와요. 이건 앞에서부터 읽어야 되는 거고. 자, 단일 사업장으로 이루어진 C사. 단일 사업장이래요. 하나의 사업장. 그리고 상시 사용이 100명. 사무직이 20명. 자, C사가 있고 단일 사업장 상시 사용 근로자가 100명. 상시 사용. 그리고 사무직이 20명. 생산직이 80명. 자, 생산직 근로자 중 60명. 조합원이에요. 조합원. D노조. D노조 조합원. 자, 유일노조다. 자, C사와 D노조가 체결한 단협. 단협이 있다. 과반노조죠. 100명 중 60명이 가입했으니까 생산지. 그리고 단협에는 조합원 징계 처분 재심 절차. 아, 징계 절차 조항이 있네요. 그쵸? 절차 조항이 있다. C사의 취업 규칙에는, 자, 이건 단협이고요. C사의 취업 규칙. 없어. 절차 규정 없다. 없다. 한편, 동단협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 여기.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 범위가, 범위에 사무직이 있다. 사무직 근로자가 있고, 반면 D노조 규약에는 조합원 자격 제한 조항이 없다. D노조 규약. 자, 단협이고요. 조합원 제한 규정 없어요. 근데 단협에는 조합원 제한 규정이 있네요.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 조자가 없는 자. 자, 그러면 비조합원인 사무직 근로자 을, 아, 갑자기 나온 비조합원. 여러분, 이 비조합원이라는 말을 딱 보는 순간은 그냥 35조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문제는 딱 그냥 그렇게 되는 문제예요. 비조합원이구나. 근데 단협이 어쩌고저쩌고 나오면 얘가 그거 적용받는지 문제니 35조구나. 비조합원 을. 을에 대해 회사가 징계 처분하는데 재심 절차 거쳐야 하는가? 자, 35조 확장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이에요. 이건 아주 쉬운 문제. 아주 쉬운 문제. 자, 논점의 정리 갑니다. 8쪽에. 8쪽에. 자, 35조가 생각이 났고, 사업장 단위, 단일 사업장, 효력 확장 제도, 단체 협약. 그럼 35조 의의 취지 적어야겠죠. 누구한테 좋으라고? 비조합원한테 좋으라고.
하는 거다. 미조직 근로자, 비조합원. 그리고 자, 의의 요건. 요건은 뭐 이렇게 세 개로 나눠 볼 수 있고, 효과가 있었고, 효과는 규범적 부분이 이제 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있는 뭐 적용이 예상되는 자한테 미치고, 비조합원, 비조합원, 그쵸? 조합원 자격 있는 사람한테 단체 협약이 미치는 거는 맞아요. 근데 그 조합원 자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동종근로자 범위가 나뉘는 거예요. 동종근로자. 이 동종근로자는 어디 요건에 있어? 여기에 있어, 여기. 첫 번째 요건에. 첫 번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자, 논점의 정리. 보시면, 자, 비조합원인 사무직 근로자 을 회사가 징계 처분 시 재심 절차 거쳐야 하는지 여부는 비조합원임에도 불구하고 C사 D노조간 단협이 적용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자, 비조합원에게 사업장 단위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성력 확장 제도인 노조법 35조가 적용되는지 문제되면, 그럼 앞으로 요거 일반에 대해서 검토하겠다 설치가 된 거고, 특히 동조 요건에 동종근로자 범위가 문제가 된다. 사업장 단위 혈업 확장제도 의의 쓰고, 이제 취지 쓰고, 이제 비조합원에게 혈업이 확장된다. 자, 그리고 요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상시 사용은 객사사업, 객사사업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객관적으로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되는지를 여부를 판단하는 것. 그래서 계속 사용하는 것. 객사사, 계사. 이렇게 됐죠. 동종 근로자 전부다. 전부. 그리고, 자, 동종 근로자는 단협 적용 확장 요건, 확장 적용 요건이면서 그 대상. 자, 단적외죠, 단적외. 1차적으로 어떻게 판단? 자, 일단은요, 단적외. 단체협약 적용이 예상되는 자는요, 조합원 자격이 있는 사람. 규약 등에 따라 조합원인 자격이 있는 사람. 이렇게 일치되면 좋아요, 사실은. 그쵸? 근데 아닌 경우가 있어. 1차적으로는 규약에 의해서 판단을 하고, 왜냐면, 본래적으로 노조는 누구나 다 규약을 갖고 있고 가입 범위를 정해놔요. 본래적으로 갖고 있어. 근데 이거하고 다르게 2차적으로 단협에 따로 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판례는 그러면 여기에 의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단체협약에 의한다. 따라서 단체협약에 따르는데 여기에서 특정이 되어 있느냐. 뭐? 조합원의 자격 범위에 대해서, 조합원 자격 범위에 대해서 단체협약에서 특정이 안 돼 있는 거. 안 돼 있으면 모든 근로자가 동종 근로자다. 동전, 동종 근로자는 전부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만약에 특정이 돼 있다. 특정이 돼 있다. 좁혀놓은 거죠. 좁혀놓은 거. 그러면은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가, 조합원 자격이 있다. 단체 협약에 좁게 특정이 되어 있으면 당연히 단체 협약이 적용이 예상되는 자겠죠. 이건 외우다 마나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특정이 되어 있으면 단적이고 단협 규정에 의해 조합원 자격이 없으면 조합원이 될 수가 없어서 단체 협약 일반적 구성력 미치는 동종근로자를 할 수 없다. 답 나왔네요, 그렇죠? 자.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는 사무직 근로자라고 돼 있어요. 사무직 근로자.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조합원 자격이 없는 근로자는 사무직 근로자. 근데 을은? 제가 그거 아직 설명 안 했어요. 을. 을은 사무직 근로자죠? 맞아요? 을은 사무직이죠. 여기다 사무직을 안 적어놨네. 당연히 규약에선 사실은 지금 자격 제한이 없는데, 조합원 자격 제한이 없는데 단체협약에서는요, 조합원 자격이 없으면, 없는 자는 사무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사무직인 을은 적용이 안 된다. 그게 답이다. 그래서 뭐 되게 쉬운 문제였어요. 이거는 의의 요건 효과 설시하고 사안의 적용 바로. 사안의 적용을 갑시다. 동그라미 1. C사 사업장에 있는 상시 근로자 100명이 있으면, 그냥 여러분 마음대로 동그라미를 간단간단하게 처리해도 보기가 좋으면 정말 좋아요. 그냥. 자, 2번. C사 D노조간 단협 적용받는 조합원은 D노조 가입된 60명이다. 따라서 C사에는 상시 근로자 100명 가운데 단협 적용받는 60명이 있으니 사업장 단위 효력 확장제도 요건 충족한다. 반수 이상. 하나의 단위 협약을 반수 이상 충족함으로 이 문구 들어가면 더 좋고요. 자, 그러나 이 단협의 적용을 받으려면 현재는 가입하지 않았지만 조합원 자격이 있을 것을 요한다. 자, 규약상 조합원 자격 있지만
해당 단협 조합원 범위 특정한 조항이 사무직을 제외하고 있어서 사무직 근로자는 단협 적용 예상된다고 볼 수 없어. 일반적 구속력 미친 동종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판례 문구 그대로. 자, 그러면 따라서 C사 D노조 체결한 단협상 조합원의 징계 처분 재심 절차 그 조항은 을한테 확장 적용이 안 된다. 따라서 이거는 제가 부가적으로 더 적은 거죠. C사의 취업 규칙이 사무직 근로자 을한테 적용된다. 근데 징계 절차 거치지 않도록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게 5페이지에서 질문이 자, 재심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례 법리 이렇게 묻고 있잖아요. 근데 취업 규칙이 적용된다. 그런데 취업 규칙에는 징계 절차가 없다. 따라서 안 거친다. 이렇게 가는 게 완결된 거예요. 그냥 단체법 적용 안 된다. 그게 아니야. 왜냐하면 질문이 징계 절차 적용돼야 되냐. 이렇게 묻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2017년 26회 문제를 풀 거예요. 이제 25회 하나 풀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죠? 일단 푸는 데까지 합시다. 26회를 상당히 나갈 수 있다면 이제 다음 회차는 29회차인데 제가 이제 특강에서도 좀 언급한 바가 있고 제 수업 시간에서도 그 많이 얘기를 하긴 했었어요. 그 29회에 대해서는. 29회에 대해서는 진짜 내용 다 본다기보다 간략하게 볼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2017년 26회 바로 제가 합격한 해에 제가 봤던 시험이에요. 시험인데 사실 판례를 알면 문제는 쉬운데요. 판례를 모르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쉬어도 적을 수가 없어요. 적을 수가 없어요. 자, 봅시다. 자, 10페이지에 양가로 1번 연장근로거부의 법적 성질. 문제는 쉬웠어요. 그냥 준법투쟁 묻는 거니까. 그렇죠? 연장근로거부 법적 성질. 아, 이거 문제 다 읽지도 않고서는 답이 나와버렸네. 연장근로거부 판례를 알면은 답은 나와버린다 그랬죠. 판례는 이거 쟁의행위로 보잖아요. 여러분들은 문제를 보면 답을 알고 그리고 구조를 짜는 거예요, 사실은. 자, 봅시다. 자, 그 9페이지 박스 첫 번째 줄부터 보면 A사는 상시근로자, 100명이 종사하는 전열기구 제조회사. 100명 전열기구 제조회사. 그리고 A사는 70명으로 조직된 을로죠. 을로죠. 자, 2015년 2월 1일에 사용자 갑이라고 돼 있네. A사 사용자 갑은 기존 직원 전역 학자금 제도를 2016년 1월부터 폐지하겠다. 제도 폐지. 이렇게 발표했고, 을은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자, 여러분, 이런 거, 갑하고 을, 우리는 을의 갑은 항상 근로자라고 봤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적혀 있어요? 사용자 갑이라고 돼 있잖아. 잘 적어야 돼요, 여러분. 진짜. 사안 포섭할 때. 여기서 갑 근로자 을이에요, 을. 을이 근로자요. 자, 이 대우를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갑과의 교섭을 정식 요구했다. 갑이 망설이자 을은 관행적으로 이루어져던 연장근로를 2015년 2월 4일부터 관행 연장근로 거부했어요. 집단 거부. 설문에 있는 단어들은요, 아주 성실하게 계속해서 언급을 해줘야 돼요. 집단 거부했다. 자, 그 후 을은 2015년 4월 1일부터 찬투를 거쳐서 퇴업을 했다. 퇴업은 쟁의행위죠. 일종으로 규정이 돼 있죠. 법조문에. 자, 여러분은 요거 비교, 두 개를 비교해서. 자, 봅시다. 지금 을, 근로자 을은요. 노조예요, 노조. 자, 저도 실수하잖아. 노조 을이야. 당사자. 노조을이라고 적어야 되고
보면 이 노조는요, 이 연장근로 집단 거부행위를 쟁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찬투를 거치지 않았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언급을 해주면 돼요. 아마도 쟁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찬투를 거치지 않았고, 이네들은 찬투를 거쳐서 이제 정식 파업을 한 것으로 보이는 바, 진짜로 이게 쟁행이가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만약에 이게 쟁의 판례에 따르면 쟁의 행위면 절차의 정당성이 없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적어주면 아주 좋겠죠. 따라서 제지를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연장근로 거부. 위법하니까. 그래서 설문으로 갑시다. 자, 10페이지 제1문 해가지고 답안을 쓰는 방식대로 제가 사실 적어놨어요. 제1문에서 첫 번째 줄 문제를 기재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답안을 쓰는 방식은 첫 번째 줄에 제1문 이렇게 돼 있고 문제를 좀 기재를 해야 정확하게. 그리고 한 줄만 적고 지렁이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고 물음이 1과 2로 나눠져 있잖아요. 얘는 문제 설문을 공유하고 있어요. 근데 뭐 여러분들 스타일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설문 1의 해결, 물음 1의 해결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로마자 2가 이제 물음 2의 해결 해가지고 하나의 50문제 25, 25 이렇게 구성을 해놔요. 근데 이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1 논점의 정리, 2 뭐 그냥 상관없어요. 그냥 그렇게 하세요. 어차피 물음 1과 2가 아주 적은 가능성으로 연관된 가능성은 있는데 보통은 절연이 되어 있다고 보여져요. 자, 그리고 논점의 정리 보면 우린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연장근로 2월 4일부터 4월 1일부터 같은 해고 자, 이렇게 해서 했고 개시했다 사실관계 적시하고 그쵸? 왜냐면 요거 두 개를 비교해야 되니까 요걸 했고 연장근로 집단거부 했고 찬투 거쳐 체협을 했고 요 날짜에 근데 을 노조 을은 2월 4일부터 집단적으로 연장근로 거부한 행위가 쟁의행위가 아니라는 판단하에 쟁의행위에 요구되는 법령상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을의 연장근로 거부의 법적 성질이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즉 권리행사형 준법투쟁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다. 왜냐? 쟁의행위면 절차 거쳐야 되니까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을 건드려가지고 적시를 해줘야 돼. 그래서 왜 따져야 되는지를 지금 적시를 한 거예요. 이게 쟁의인지 아닌지를 왜 따져야 되는지를 지금 이유를 쓴 거예요. 자, 2번 집단적 연장근로 거부의 쟁의행위 해당 여부. 쟁의행위나 준법투쟁 일반론 써야겠죠. 쟁의행위는 뭐고 준법투쟁은 뭐고 둘은 비슷하게 보이나 어떤 점에 차이가 있고 준법투쟁은 또 어떤 때 쟁의행위를 볼 수 있는지 일반론 적어야겠죠. 그러면 쟁의행위는 이런 거고 조문 적시를 하면서 한편 그러면서 준법투쟁은 셋째 줄에 10페이지 오른쪽 단에 셋째 줄 보면 엄격히 지키거나 자신들의 보장된 권리를 일제히 행사하는 것이다. 자, 준법투쟁은 외관상 쟁의가 아닌 형태. 그리고 밑에 줄 노조가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이다. 밑에 안전투쟁 그리고 권리행사투쟁이 있다. 자, 준법투쟁은 근로자의 권리 의무 실현이란 측면. 자, 이게 완전한 오탈. 제2A가 아니라 쟁의행위의 개념적 요소인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이 부분 들어가야 돼요. 개념적 요소인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이 저해 측면에서 충돌한다. 권리행사 측면과 업무의 정상적 운영 저해 측면에서 충돌한다. 그럼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다. 자, 양가로 2번 일반적 준법투쟁의 쟁의행위 해당 여부. 자, 문제점 다시 설치를 했는데 좀 더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시간이 없을 테니까. 자, 보면 정상적 운영의 어떤 상태를 보는지에 따라 견해가 대립한다.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가 준법 행위로서 평가되면 쟁의행위에는 해당되는데 정상적 운영이 어떤 상태인지가 학설 대립이 있다. 사실 정상설, 사실상 관행화되어 온 평상시 운영. 간단하게 적으면 되겠죠. 법률 정상성, 적법한 운영. 자, 팔레트에도 사실 정상설. 업무의 정상적 운영 저해하면 쟁의행위다. 검토 그때 다르다 이렇게 돼 있고 자 집단적 연장근로 거부의 쟁의행위 해당 여부. 자 문제점 첫째 줄에 끝에 보면 합의 있죠. 합의에서 실시하는 게 원칙이다.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거부권이 있다. 연장근로에 대해서 거부권이 있다. 그들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집단적 연장근로 효율근로 거부하는 경우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다. 자 11페이지
자, 이. 그래서 팔레트에도 있죠, 팔레트에도. 자, 연장 근로가 당사자 합의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도, 자, 팔레트에도 이게 쟁의에 해당하는지 바로 지금 딱 찍는 부분이죠. 쟁의행위다. 돼 있어요. 왜? 근로자 선동에서 통상적으로 해오던, 자, 사실 정상설이 녹아 있어야 되죠. 통상적으로 해오던 연장 근로를 집단 거부해야 정상 운영이 저해 되니까 집단 거부 들어가야 되고. 그래야 포섭이 되죠. 사안은 집단 거부했으니까. 자, 업무, 회사 업무의 정상 운영 저해했으면 이는 쟁의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판시. 자, 소결. 소결. 연장 근로 거부는 쟁의행위에 해당한다면 쟁의행위 정당성 갖춰야 한다. 사실 밑에 있는 부분은 안 적어도 상관이 없는데요. 분량이 너무 적어. 25점짜리인데 여러분 분량이 적어요. 그리고 아까 쟁의행위를 왜 판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가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왜 판단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쟁의행위 정당성을 넣어야 쟁의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절차의 정당성을 갖춰야 할 것이다. 완성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쟁의행위 정당성 짧게 쓰면 돼요. 이걸 주목 시절 수박 다 못 적으면요. 적어도 찬성 결정, 법령이 이거에 대해서 언급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번째 줄. 지금 밑줄이 안 들어가 있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 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리고 주목 시 수방에 있어서 정당성이 인정돼야 된다. 그리고 사안 포섭에서는 어떻게 하냐? 다른 사정은 알 수 없으나 절차적 정당성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쟁의로 인정되는 이상 절차적 정당성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뭐 이렇게 맺음. 자, 해서 사안의 적용 정상운영 저해 쟁의행위다. 관행으로 해오던 연장근로 법내 연장근로로 판단돼서 준법투쟁이지만 그 집단적 연장근로 이게 제가 지금 적어놓은 게 지금 사안 적합도 약간 떨어져요. 그렇죠? 왜? 그거까지 넣으면 참 좋아. 정상운영을 저해 어떻게 했냐. 자, 조합원이 지금 70명? 70명 맞아요? 70명 조합원이 70명이고 다 참여했다 그 얘기는 없지만 70명의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는 이상 모두 집단 거부했다면 분명 업무의 정상적 운영이 저해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제 쟁의행위로서 그리고 준투를 거쳤어야 한다. 준투가 아니라 절차를 거쳤어야 한다. 찬투. 자, 이렇게 해서 준투로서 쟁의행위다. 결론 연장근로 거부는 준투 쟁의행위이므로 정당성 요건 갖춰야 한다. 이렇게 됐죠. 자, 물음 2로 갑니다. 물음 2, 10페이지. 자, 박스 안에 양가로 2번 보면 직장 폐쇄 조치 법적 정당성. 직장 폐쇄가 심심치 않게 잘 나와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되게 잘 해놔야 돼요, 직장 폐쇄는. 직장 폐쇄 정당성. 물음이 간단간단하죠? 자, 봅시다. 보통은 이렇게 단락이 나눠져 있어요. 그럼 위하고 사실관계 달리하는 거야. 물음 1과 2. 보통 지금 두 번째 보면 9페이지 맨 하단을 보면 갑이 2015년 6월 1일자로 갑. 1일자로 직비했다. 사용자죠, 이거. 단행했다. 자, 2015년 7월 3일. 자, 을은 노조 을. 전체 조합원이 다시금 업무의 정상성 복귀했다는 의사를 가볍게 표시했다. 자, 노조 을. 업무 복귀 의사 표시. 업무 복귀 의사 표시. 그리고 단체 교섭 하자고 요청. 갑이 노조 측의 대화 요구 진정성의 의문을 제기하면서 비방, 사과해. 그리고 을은 공식 사과할게. 그리고 만약 집회 철회하면 집행부도 사퇴할게. 모든 걸 열어놓게. 마음은 다 열어놨어요. 그리고 사용자가 교섭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마음을 열었다. 오픈 마인드. 다 적기가 힘들어서. 자, 그래요. 보면. 자, 그래서 그러나 갑은 집회를 계속 유지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시점 이후로 다시 집회를 유지해. 집회 유지. 그러나 집회 유지. 버뜩. 그래서 집회 유지를 해버린다.
자, 집회를 정당하게 시행을 했고요. 그렇죠? 요 기간까지는 정당해 보여요. 근데 요렇게 한 다음에 요렇게 집회 유지를 한 거는 정당성 있는지 조금 의문이 들어요. 오픈마인드라고 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례가 설시하는 바는 좀 더 정확하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자, 보면 개별적으로 그러나 갑은 집회 조치를 계속 유지하면서 직장 출입을 막았다. 조합원 출입을 막아. 그리고 개별 접촉. 개별 접촉. 40명. 선별 복귀. 선별 복귀 시켰다. 자, 이게 이제 정황이죠. 2번 가시면. 물음 이해 해결 11조. 자, 왼쪽 맨 하단에 보시면 논점이죠. 사용자 갑은 을 노조의 태협에 대해서 집회를 단행했다. 집회 정당성이니까 집회를 단행을 일단은 했고, 그리고 이 집회가 쟁행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자, 정당하냐 물어봤으면요, 이 시기 언제 시기가 정당해요? 자, 방어 대항하는 거, 이게 시기의 정당성이고요. 방어가 목적의 정당성이죠. 직장 폐쇄, 대항하는 걸로. 그러면 뭐가? 정당한 쟁의가 먼저, 정당하든 위법하든 먼저 개시가 돼야 돼요. 그거에 대항한다는 것은 시기의 정당성인 거고요. 방어, 목적. 방어할 목적. 공격이 아니라 방어할 목적이었다. 임금 지급을 면할 목적이었다. 그래야 이게 상당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집회에 대한, 자, 방어 수단으로서의 상당성이 인정되는지 문제고, 자, 개시 자체는 정당한 걸로 보여지는데, 정당. 을 노조가 업무 복귀 의사 표시를 하고, 업무 복귀 의사 표시를,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정당하고요. 자, 이렇게 이때 업무 복귀 의사 표시를 하죠. 업무 복귀 의사 표시하고 단체 교섭을 요청하고 오픈마인드, 이게 다 설치가 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계속 유지하면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설치를 해야 돼요. 개별 접촉, 선별적 복귀. 어느 시점까지 유지가 될 수가 있는가? 일단은 정당한데 이게 정당성이 계속 유지되냐? 정당성 계속 유지? 실전별 달라질 수 있죠. 왜냐하면 집회가 정당의 개시가 일단은 됐어. 대항성 요건 충족해서. 그러나 이게 어느 시점, 이게 어떤 그 노조의 태도를 딱 봤을 때 계속해서 집회를 하게 되면 공격적으로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흐른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부터 이게 공격적 지청폐쇄로 변하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럼 정당성은 계속 어느 시점까지 유지가 되느냐. 이런 식으로 적는 게 꽤 유용한, 자, 접근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회의 의의 정당성 판단 기준. 집회가 정당한지 요건 봐야 되니까. 의의 요건 다 쭉 적습니다. 그 취지 들어가 있죠, 취지. 취지가 중요하죠. 왜? 쟁의권이 인정이 되는 게 아니고, 대항성이 있어야 되고, 방어적으로. 그러니까 힘의 균형을 맞추게 하는 건데, 힘의 균형이 일단 맞춰졌으면 철수해야죠. 이거 폐쇄 풀어야죠. 그런데 균형이 갑자기 또 기울기 시작해. 이쪽으로 사용자한테. 그럼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집회. 거기 유형에도 이거에 대항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정된다라는 문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직장 폐쇄 정당성 판단 기준. 대항성, 방어성. 자, 게시 이렇게 됐고. 시기, 목적의 정당성이라는 거 잘 설치하면 되고. 12페이지. 밑줄 보면 방어적 목적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노조의 조직력 약화. 자, 이게 조직력 약화인가? 조직력 약화 인지도 포섭해야 돼요. 판례 문구 이렇게 설치하고 있죠. 정당성이 상실되는 거에 대한 판단 기준, 조직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것인지, 그런 목적을 갖는 선제적 공격적 직장 폐쇄인지. 자, 이게 정당성이 없다. 자, 파업 종료의 직장 폐쇄 유지의 정당성.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뜯어보고 있죠. 파업 종료했어. 복귀 의사 표시했으니까. 파업을 종료한 후 시기적으로 집회의 정당성. 자, 개시는 정당하다. 하지만 어느 시점에 쟁행이 중단하고 진정 업무 복귀 의사를 표시했다. 근데 복귀는 못하고 있어. 하지만 파업은 중단했어. 그렇죠? 집회 때문에 복귀를 못하고 있죠.
자, 직장 폐쇄를 계속 유지를 하면 방어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이때는 조직력 약화 시키는 목적으로 공격적 직장 폐쇄로 변질이 된다. 이건 정당성 없다. 자, 각주사범 판결 내용이죠. 자, 근로자의 업무복귀 의사 표시 하나하나 다 포섭해야 돼요. 그 업무복귀 의사 표시 정도는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사실은 노조한테 되게 억울해 보이지만 방법 틀렸다라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사실은. 방법이 틀렸어요, 사실은. 정당하지 않아 보여요. 자, 방법이 틀렸다. 그리고 집회 너도 틀렸고 노조 너도 틀렸어. 이걸 다 지적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업무복귀 의사 표시는요. 이렇게 혼자서 노조가 이렇게 뭐 수리술적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집단적이고 객관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용자가 경영의 이득 가능성과 안정을 이룰 수 있는 정도로 집단적 객관적으로 표시돼야 한다. 자, 판례 문구죠. 자, 이게 을 노조가 복귀 의사를 표시했다라고 표시해가지고 애매하긴 해요, 조금. 자, 반드시 찬투 결정해야 되는 건 아닌데 사용자가 경영 예측 가능성 안정 이룰 정도로 집단적 객관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게 집단적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는지는 애매해요, 조금. 객관적으로. 하지만 세모 불분명하지만 세모. 자, 정당한 직장 폐쇄의 효과. 정당하면 임금지급 의무 면하죠. 임금지급 의무 면하고 또 퇴거 요구할 수 있어요. 정당하니까. 나가. 여기 점거하지 마. 그래서 퇴거를 요구하고 정당하지 않은 집회면요. 퇴거 요구를 못하고요. 퇴거 요구하더라도요. 퇴거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자 밑에서 맨 밑에 점거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 퇴거 요구할 수 없다. 정당하지 않으면요. 그리고 자 사안에 적용 갑니다. 2015년 6월 1일 직장 폐쇄 정당성. 날짜, 요때 직장 폐쇄. 자, 요때. 집단, 셋째 줄 보면 집단적 연장 근로 거부에 준법 투쟁을 하다가 2015년 4월 2일부터 4월 1일부터 태업을 개시했고, 이거 사실관계 공유하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에 비추어 A사 제품 생산에 상당한 차질이 초래됐을 것이다. 70명이 다 준법 투쟁했으니까. 따라서 2015년 6월 1일부터 조합원 전원에 대한 그 직장 폐쇄는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다. 일단 이때는 방어수단으로서 정당성이 있다. 그리고 2015년 7월 3일 이후 직장 폐쇄 유지 정당성. 갑한테 우리 업무복귀 의사를 표명하고 단체 교섭 요청해도 이거는 갑이 경영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을 이룰 수 있을 만큼 집단적 객관적으로 표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애매하긴 한데요. 정황이 너무 없어. 그쵸? 일단 정황이 없어. 오픈마인드. 요거를 조금 포섭을 하면. 저는 일단은 부정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요거 긍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능성이. 일단 부정했지만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오픈마인드 철시하면 다 되지 않을까. 예측 가능성과 안정을 이룰 수 있을 정도로 보여요. 게다가 개별 근로자가 복귀 의사 표시한 게 아니라 을 노조 자체가 표시했잖아요. 지금. 그쵸? 그래서 그거는 O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집회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아니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 정당하지 않다라고 갈 수도 있고요. 그러면 요거 포섭해가지고 자 그리고 그러나 갑이 조합원 개별 접촉 통해 70명 중 40명을 선별 복귀했다. 요거는 완전 직장 폐쇄의 정당성 없어요. 목적이 불순해. 이거는 조직력 약화 목적이 있다. 와해시켜. 왜냐면 힘의 완전 우위에 서게 되는 시점이 온 거예요. 너 들어와서 일해. 이렇게. 그래서 이 뒤에 있는 것들, 이것들 전부 다. 그러니까 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여기까지 정당하다. 그리고 혹은 여기서부터 정당성이 없다라고 해도 되고요. 여기도 정당하다라고 하고요. 여기도 오픈마인드 이거 설치하면서 집단적 객관적 표시된 거 맞다. 여기서도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 많다. 맞다. 집단적 객관적으로 표시된 것이 아니니까 복귀 의사가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서 부정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요때는 직장 폐쇄가 정당성이 없다. 이렇게 아니면 퉁쳐서 설명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방어수단 상당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최종적으로는 상당성 없죠. 임금 지급 의무 인정이 된다. 자, 선별적 업무 복귀 시킨 시점부터 직장 폐쇄 계속 유지는 위법하다. 이렇게 갔어요. 자, 2문으로 갑시다.
자, 2문은, 자, 10페이지 2문 보면, 박스 보면, B사의 노조 갑, 을 두 개가 있어요. 노조가 두 개가 등장했죠. 그리고 B사는 갑 노조, 갑과 노조법상 근로시간 면제한도 현저히 초과. 아, 이거 현저히 초과하면은 저거 쟁의행위도 못하고 저거 부당노동행위인데 딱 머릿속에 그려져야겠죠. 현저히 초과, 현저히 초과. 그리고 그런 단체별 체결을 했대요. 근데 아까 우리 형식성은 실질설, 뭐 깔끔하게 머릿속에 안 들어갔다 치더라도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면제 한도 초과하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규정이 돼 있잖아요. 지금 이 시점은 언제예요? 형식사 판례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알고 있어. 그 행위 자체만으로 분허 성립될 가능성 높은 시점이죠, 지금. 2년도가. 자, 보면. 그래서, 근로시간을 이렇게 현저히 초과해서 부여하는 단협을 체결했다. 한편, 을은 근로시간 면제 포함한 단협 체결되지 못하고 있다. 갑은 한도를 막 초과해가지고 체결하고요. 을은 그냥 아예 체결을 못했어요. 근데 이거는 뭐 교창단의 뭐 단체교섭 뭐 교대노조 그 얘기가 아니죠. 공동대표 의무 문제가 아니죠. 비교하는 거 비교. 여기 거의 분호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 노조, 이 노조에 대해서. 그죠? 자, 분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설명하라. 그러니까 이거, 을에 대해서는 전혀 체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거 분호 해당된다. 누가 주장할 거예요? 얘가 주장해요? 아니죠. 얘가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있는 거예요. 이거를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거 함정인 것 같은데 이거 신경 쓰지 말라 이러는데 아니 우리 부동노동행위를 제기를 해야지 얘네들 문제 삼지 얘네들이 무슨 문제를 삼냐고 그죠? 이런 거 하나 신경 안 쓰고 출제를 했을까 봐요? 아니라고요 그죠? 그래서 B와 갑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을에 대한 분호에 해당하는 여부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 2. 자 논조의 정리. 노조의 자주성 보호. 자, 분호 이거 자주성 보호. 이 문장은 첫째부터 나오죠. 계속 아까랑 패턴 비슷해요. 노조법 2조 4호 남어 경비의 주된 부분. 경비의 주된 부분. 원조 받으면 결격사유죠. 원조 받으면 안 된다. 주된 부분. 그리고 81조 4호 본문. 분호로 금지하고 있다. 운영비 원조. 그리고 전임자 급여 지원. 지금 근로시간 면제니까 전임자 급여 지원. 거기에 초점 맞추고. 그래서 자, B사는 갑노조와 근로시간 면제한도 현저히 초과. 그 단협 체결했고. 그럼 분호냐. 예, 요건 그냥 간단히 처리가 돼요. 복잡한 사실관계가 아니니까. 그쵸? 뭐라고 복잡하게 쓸래야 쓸 수도 없어. 자, 근로시간 면제한도 초과하는 급여 지원. 주문 쓰고. 판례로 다 해결이 된다. 판례에서 따르면 초과하면 분호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24조 4항. 근로시간 면제. 자, 조문. 정확히 적어야겠죠. 근로시간 면제자 지정하는 거. 24조 4항에 있죠. 근로시간 면제. 제도 24조 4항에 있고, 그거에서 허용하는 행위, 분호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따라서 그러면서 판례 문구 또 그대로,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급여 지급하는 행위, 급여 지급하는 행위, 특별한 사정 없으면 분호 아니다. 분호 아니다. 그리고 밑에 구별을 한 거예요. 근로시간 면제 한도에 있는 거가 1번이었고요. 밑에가 근로시간 면제 한도 초과 급여 지원이에요. 그러면 분호 해당하느냐? 초과하면 분호다. 그렇죠? 자, 요거에 대한 판례 문구 정성스럽게. 어떻게? 자,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거. 딱 조응이 딱 돼야 된다. 그거. 그리고 그런 단협의 노사 간 합의를 했더라도 초과 지급에 대해서 합의를 했더라도 왜냐면 사용자 이게 어용노조 되는 거 막겠다 이건데 합의했다고 이게 분호가 아니겠어요? 아니란 얘기예요. 자, 타당한 근거 없이 과다. 타당한 근거가 없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과다하게 책정 급여는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사용자 행위는 노조법 허용 범위 벗어나는 거 따라서 분호다. 그리고 판단 기준 요거 판단하는 거야. 아까 뭐 타당한 근거 없이 뭘로 판단한다? 판단 기준 타당한 근거 없이 왜 근거가 없는지를 어떻게 표현하냐? 뭐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비교. 일반 근로자로 근로했으면 받았을 임금. 사실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임금이라고 보잖아요. 일반 근로자로서 근로했을 때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 지급액수, 그 수준과 비교했을 때 여기는 비교라는 단어는 없어요. 일단. 근데 다른 판례에서 똑같이 다 앞에 설치하고 비교라는 자를 넣어요. 근데 요거 없어도 있고 없고에 따라서 뭐 문맥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수준에 비교해 봤을 때 이게 과다하냐, 근거 없이 과다하냐, 그거 비교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보면 판단 기준은 그겁니다. 자,
그 해당하는지는 급여 수준 지급 기준, 기준, 자, 기준이 근로시간 면제제로 지정을 받지 않고 일반 근로자를 일했으면 그 동일 호봉 유사 직급 일반 근로자 통상 시간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기준을 비교했을 때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 범위를 초과할 정도. 자, 여기다가 보시죠. 이 양가로 입원 판단 기준 돼 있잖아요. 거기서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지급 기준을 이나 지급 기준을 보이죠. 지급 기준을 여기에다가 비교하여 이렇게 써도 돼요. 비교하여. 최근 판례는 비교하여 이 문구 들어가 있어요.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 범위 여기 이렇게. 자, 이렇게 비교하여 이렇게 넣으면 돼요. 과다 책정 여부를 요것과 비교했을 때 그 정도를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밑에 3번에 분호 의사. 분호 의사. 자, 지금 이 문제는 2017년 8월 시험이니까 헌법 불합치 결정 전이에요. 운영 비원죠. 지금 그 이거는 지금 전임자 급여 지급 그 근로시간 면제에 대한 부분이기도 하고. 자, 분호 의사. 구체적 반조합적 의용이 필요하다. 지배계의 의사. 의사. 그렇죠? 분호 의사. 이게 일반론이에요. 그리고 반조합적 의욕 필요하다. 그러니까 분호 의사가 요구되는 건 맞다. 근데 행위만 있으면 분호 의사가 인정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행위가 없더라도 행위가 없다. 행위가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자주성을 저해할 위험이 없으면 분호가 아닌 건지. 행위만 있으면 분호다. 요거 따질 필요 없다. 따질 필요 없다. 그거잖아요. 왜? 행위. 왜 이렇게 되냐. 여기에 분호 의사가 있어요.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 뻔히 알고 있어. 법조항이 있으니까. 그 얘기라고 했죠. 자, 참 분호가 이렇게 연달아서 1년 나온 거예요. 다음 해 바로 나온 거예요. 다시 또. 그리고 최근에 또 나왔잖아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가 아님을 인식하면서도 급여 지원 행위, 운영 변조 자체를 인정할 수 있고, 그래서 양가로 3번 검토 밑줄 보면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원 행위, 노조 운영비 원조 행위는 노조 자주성 저해될 추상적 위험이 내포되어 있으므로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한다는 사실의 인식만으로 있으면 분호 의사 인정. 이해되죠, 이 분자? 이해되죠? 이 행위는 추상적 위험. 이게 추상적 위험이라는 얘기예요. 이거 둘 다 위험은 요구돼요. 위험. 의사 이꼬르 위험. 위험은 요구가 돼요. 분호 의사가 인정이 되는 거고 이거는 추상적 위험이라는 거고 얘는 구체적 위험이라는 것이다. 이건 우리끼리만 아는 걸로 하고. 자, 이렇게 됐어요. 사실의 인식만으로 있으면 행위를 한다. 법이 금지하고 있으니까 딱 보이잖아요, 그건. 자, 4. 노조법 자주성 저해될 위험성의 정도. 요거는 줄여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만 알고 있는 추상적 위험, 구체적 위험을 쓰는 겁니다. 근데 판례가 문구가 달라요, 사실은. 자, 보면 학설및 판례, 종전 판례, 실질설. 보면 이거는 대충 뭔지 알겠죠? 적극적 요구 투쟁으로 얻어진 거라면 조합의 자주성 저해 위험 없다 보는 거예요. 그 행위가 있어도 적극적으로 얻는 거다. 행위가 있어도 이거 없으면 분호 아니다. 이 말이고. 특히 급여 지급이 정요투 거의 없다. 이게 적요투, 적극적 요구 투제이면은요, 아예 의사가 없대요. 아예 의사가 없어. 왜? 위험을 구체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사실 이거를 필요로 해요. 구분하는 게, 추상적 위험과 구체적 위험으로 구분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추상적 위험, 여기서 요구하는 위험은 부당노동행위 의사라고 했죠. 근데 위험을 굳이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구체적 위험이 없으면 의사가 없다고 본단 말이에요. 여기서는요, 추상적 위험만 있으면 분호 의사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의미예요. 적극적 요구 투쟁 행위가 있었어. 그러면 구체적 위험이 없어. 없으면 의사가 없는 거다. 구체적 위험이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최근 판례 형식설. 별도로 노조 자주성 저해할 위험이 있는지를 가릴 필요 없이. 이거는 그냥
위험성의 정도를 가릴 필요가 없이 행위가 있으면 추상적인 위험이 있다. 해서 분호 의사가 있다라고 알 수 있다. 이 말이고. 그러니까 자주성을 저해할 위험성을 가릴 필요 없이 그냥 행위 자체로 된다. 이거 가릴 필요 없다. 행위하면 그냥 분호 의사 인정된다. 추상적 위험이니까 이렇게 되고. 밑에 있는 볼드. 그래서 이 행위는 이 행위 마찬가지로 노조 자주성을 일으켜 위험성을 지닌 것이다. 행위를 하면 위험성을 지닌 것이다.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혼자 보면 되게 헷갈려요. 행위 자체가 의사를 갖고 있다는 거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제동을 건 거예요. 사실은 그 헌법재판소가. 왜냐? 말은 돼요. 판례가. 근데 주객이 전도되고 있어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행위를 했다고 해서 노조의 자주성이 현저히 저해되는지. 근데 현저히 저해됐어. 현저히 저해되는 게 없어. 없어. 근데 행위가 있다고 해서 처벌해. 주객이 전도됐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이 제도 자체가 존재, 부당노동행위 제도 자체가 존재하는 이유는 노조의 자주성을 유지시키고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주객이 전도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설로 지금 헌법재판소가 2018년도에 말을 하고 있죠. 그냥 운영비 원조에 대해서만 말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전임자급여 지구가 아니라. 그래서 밑에는 그냥 읽어봅시다. 그리고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26회 2교시는 한 5분 쉬고 다시 할게요.